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원상종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가 돼서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N9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존에는 이 N9 패키지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N 모델의 그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된 모델이고요. 이쪽에, 한쪽에 전시된 차량이 바로 새롭게 출시된 아이오닉 5입니다. 사실 상품성 개선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차이가 정말 눈 씻고 찾아봐야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아래쪽에 범퍼의 디자인이 아주 살짝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 빗살무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간격을 줄이고 이 아래쪽에 가니쉬 부분을 상당히 넓혀서 좀더 와이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휠 디자인도 공격 성능을 고려한 휠 디자인, 20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점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굉장히 좀 각진 형태였죠. 그것이 약간 좀 라운드 처리가 되면서 공기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부피를, 전체적인 바람이 닿는 부피를 줄인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행 거리를 늘렸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뒤쪽에 보면은 이 가니쉬 부분의 리어 범퍼의 디자인 형상도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 이 변화점도 상당히 좀 큰데요. 뒤쪽에 일단 와이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와이퍼가 기존에는 없었죠. 사실 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추가하기 싫었던 부분이 될것 같은데, 깔끔한 디자인이 조금 해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좀 와이퍼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피드백을 많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위쪽에서 흐르는 이 바람을 통해서 물기를 조금 어느 정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했겠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5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러한 긴 형태의 리어 스포일러가 N 모델에만 적용됐었는데, 이제 일반 모델에도 이렇게 긴 길이의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된 거고요. 배터리 충전구는 당연히 뭐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급속 충전, 그러니까 EPIC 같은 급속 충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배터리 용량은 늘었지만 충전 속도는 18분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는 실내는 아이오닉 N9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사실 이 실내 공간의 분위기만 보자면 아이오닉 5N과 N9 패키지의 실내가 정말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 좀 몇 가지의 기능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실내 디자인의 이런 변화만 봤을 때는 N9 패키지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굉장히 역동적인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N 로고, 뭐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도 아주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오닉 5N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더 복잡하게 위치한 스티어링 휠을 볼 수가 있었죠. 스티치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가속 페달에도 N9 패키지 전용 디자인들이 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에도 이제 빨간색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차량 곳곳에 스티치, 빨간색 스티치와 함께 마이크로 파이버가 적용된 이런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정말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CCNC라고 하는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CCNC는 2022년이죠. 그랜저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 지금까지 네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이제 기능이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단순하게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무선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차량의 뭐 동력 계통의 제어라든지 이러한 핵심 코어 부분의 소프트웨어까지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업데이트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차량에 점차적으로 이제 적용될 예정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돼서요. 차량의 후면부를 이제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이번에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설정 같은 경우에,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방 시야를 좀더 깔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측면 시야도 볼수 있는 것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컵홀더가 있던 부분에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기존에는 가로 형태로 이 컵홀더가 위치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이제 위치하게 됐고요. 완전히 좀 오픈된 형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거치했을 때 차량이 좀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84kWh까지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 거리가 27km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 이번에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은 또 기존 모델과 똑같은 가격, 그러니까 동결이 됐습니다. 소비자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이 상품성 개선 모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배터리는 SK온의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CATL의 배터리를 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건 공력 성능을 개선하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성능을 개선시키면서 주행 거리를 27km 늘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EPIC 같이 350kW씩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8분, 그러니까 기존 모델과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는데 충전 시간은 그대로인 거죠. 18분 만에 80% 충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차량의 강성을 확보하고 차음대가 좀 더 떨어지면서 차량의 주행 시에 나타나는 뭐 소음이라든지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억제했다고 하고요. 상품성 개선 모델이긴 하지만 아마 주행할 때의 느낌은 좀 많이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5 상품성 개선 모델, 살짝 좀 주춤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다시 얻기 위한 이러한 변화들이 소소하게나마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시장 한켠에는 아이오닉6의 블랙 에디션도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표현된 아이오닉6 블랙 에디션은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부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에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이 정말 뭐 리어 전면부, 그 다음에 후면 범퍼라든지 휠도 역시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랙 컬러로 잘 마감된 블랙 에디션 다운 이 내외관 디자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2024년형 코나 일렉트릭도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N9 모델이네요. 코나 일렉트릭 역시 2024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뭐 전기차 모델의 가격 인하가 아이오닉 6, 그다음 코나 일렉트릭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가 좋은 눈길을 끌 수 있는 변화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